저희 그 주제가 써 있죠. 취임을 앞둔 윤석열. 이 심리가 무엇인가? 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얘기를 좀. 갑자기 너무 화가 나요. 온 국민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까? 네, 생각만 네. 해도 너무. 뭐가 제일 스트레스예요, 지금? 아, 그냥 존재 자체가 너무 싫어요. 얼굴도 너무 보기가 싫고요. 아, 저도 유튜브에 네. 썸네일이라고 이제 그 올리지 않습니까? 사진을. 그럼 제발 좀 눈 좀 가려달라고. 아, 맞아요. 그럼, 항의가 오더라고요. 항의가 많아, 진짜. 우라병이 쏟는다, 네. 이렇게. 네, 그런 분들이 많죠. 우리 국민들이 왜 그러시는 걸까요? 제가 그때도 좀 말씀드렸는데 그 너무 수준이 낮은 사람한테 졌을 때 충격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옛날에 삼국지 같은 거 보면 네. 싸우다 보면 적장을 좋아하게 되는 데가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존경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너무 멋있고 싸움을 잘하니까. 근데 이제 싸워보니까 진짜 바보 같은 놈인데 네. 걔한테 졌단 말이에요. 어. 그때 이제 그 어떤 상처? 이건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또 저런 사람을 왜 뽑아줬을까? 우리는 안 뽑았지만 그래도 과반 비슷한 수주가 네. 윤석열 지지했잖아요. 인간에 대한 실망감. 아. 그러니까 윤석열을 뽑은 네, 사람들 그런 분도 많더라고요. 인간은 난 인간이 싫다. 한국 사회가 싫다.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지간한 사람이 나와서 이겼으면 이렇게까지 타격을 안 받았을 텐데. 네. 너무 수준 이하의 사람이 당선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 자체와 관련된 실망감 그리고 그 사람을 뽑아준 국민들에 대한 어떤 실망감 이게 있으면서 이제 우울 증상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심한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제 친구들 중에서도 저번에 같이 술 마셔보니까 두 명이나 윤석열을 찍었더라고요. 제정신입니까? 그 친구들. 제정신 아니죠. 이런 심리인 거죠, 지금? 미친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민주당이 싫어서 찍었다 그러는데, 민주당이 싫어서. 또는 뭐 이재명 후보가 싫어서 찍었다는 사람도 하나 있었고.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둘이 윤석열을 제일 많이 욕하더라고요. 아, 그 자리에서? 네. 자기들 찍어놓고. 찍었는데,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다, 이 놈이. 이러면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를 찍은 당선인을 이제 찍은 사람들이 다 윤석열 좋아해서 찍은 거 아닙니다. 네. 그냥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민주당에 대한 실망, 반감 때문에 찍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괜히 이제 안티 이재명 때문에 찍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네. 혹은 국힘이 집권하기를 바라서 뭐 찍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좋아서 투표한 사람은 제가 볼 때 네. 정말 얼마 없을 것 같아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이 취임 전에 이 여론조사 네, 나오는 모양이에요. 반영이 네, 네, 네. 역대 네. 최저잖아요. 기대치 네. 최저라는데요. 그러니까 네. 이명박이나 박근혜보다 못하다고 훨씬 낮죠. 뭐 50% 안 되죠. 그 기대치가 40% 이하 떨어진 적도 있었고.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에 대한 기대, 그 정치인에 대한 애정 이런 건 사실상 거의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술자리에서도 그때 친구들하고 볼 때 그 두 명한테 나머지가 손가락을 딱 야 그래도 윤석열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머지가 니들이 숙감네. 그러니까 친구들 애들이 옛다 카드. 그런 분위기예요. 아 그러니까 네. 저는 그 이번에 이제 저도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을 한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친구들 중에 옛날에 뭐 갑자기 김영삼이 좋다고 이런 애들도 있었어요. 네. 화가 나가지고 일길 처먹으라고 와버리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만났는데 다들 윤석열은 다 욕하더라고 애들이. 네. 그래서 하나로 딱 이제 통일이 됐어요. 대학교 1학년 때랑 비슷해 분위기가. 네. 애들 하는 말이 야 박정희나 전두환도 그렇게 나쁜 놈들도 이 뭔가 그 다음 발걸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놈은 그 다음 발걸음을 모르겠다고 막 진짜 막 너무 무섭다고 얘가 황당하고 네네,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인상을 갖고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찍은 사람 안 찍은 사람 할 거 없이 다 같이 욕하는 분위기예요. 술자리에서 네.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되자마자 그러니까 취임하기 전부터 많은 걸 보여줬잖아요 벌써. 네.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바로 이제 등을 돌린 거죠 벌써. 네. 민심 이반이 벌써 시작됐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석열로 인해 모두가 대동단결하게 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사회가 네. 좋은 건데요. 그럼 오히려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은 매를 보는 스타일 아니에요. 그 이명박도 좀 교활해서 그런 걸 자기한테 화살을 오게 안 하는 쪽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은 드라마 혼자 보고 집에서 네. 청와대 숨어서 이런 걸 태양의 후예 시크릿 가든 네, 나서서 시크릿 막 가든. 이렇게 막 매를 걸진 않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윤석열이라는 윤석열 당선인 또 이제 그 배우자 이런 사람들은 나대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요. 나대서 매를 버는 스타일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좀 참겠는데 막 설쳐가지고 사람들이 분노를 자기한테 집중시키는. 그걸 즐기나? 즐긴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그런 스타일이다. 예, 즐긴다기보다. 그러니까 그럼 무시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기본은? 그렇게 나대는 스타일인 거죠. 나대는 스타일. 예,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설치고 저, 뭡니까 그 외교부 장관 집에 가가지고 강아지 한 번. 예, 예, 예. 할머니 잠깐 나가 있으라고. 네네네. 그런 식으로. 나무 비워버리라고. 네. 와 이런 거는 진짜. 근데 앞으로 뭐 이제 되보십시오 당선. 네. 취임한 이후에 네. 어떤 짓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을 걸음걸음마다 이제 눈 이렇게 불나게 하겠죠. 네.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그 심리를 좀 얘기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이게 참... 일단 윤석열 후보는 제가 계속 여러 방송에서 네. 얘기했듯이 권위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쫓는 사람이거든요. 힘을 과시하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이 최고의 힘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냥 그야말로 고삐 풀린 어떤 망아지. 처럼 이제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위험한 권위주의 성격자에게 제일 위험한 건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권위주의와 과시욕이 있다. 이 힘을 막 표현하고 싶어하는. 힘 과시욕보다는 힘을 쓰고 싶어하죠. 힘을 쓰고 싶어한다. 네, 쓰고 싶어합니다. 약자를 향해서 그 힘을 쓸 때 쾌감을 느끼는 그런 성격이죠. 굉장히 병적인 겁니다. 이제 옛날의 식으로 얘기하면 프로이트 식으로 하면 사디즘. 예. 가학증입니다. 가학증. 예, 근데 그 요새는 이제 성적인 면에 국한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걸 사디스트라고 하지 않고 네. 권위주의적 성격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디스트죠. 기본은 사디스트. 예. 그러니까 사람을 학대하는 데서 쾌감을 느끼는. 힘을 과시하고 쓰면서 쾌감을 느끼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막 저항을 하면 짓밟으면서 기분이 좋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야 심각한데요. 네. 네. 예를 들면 전두환이나 이런 인물들 아니면 이명박 박근혜나 이런 인물들도 그런 권력과 힘을 쥐고 싶어 하지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눈치를 보면서 네. 나대거나 설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게 나대고 설치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은 교활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침에 아니 그 뭐 촛불 항쟁이 벌어지니까 이거 조금 겁나거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산에 올라와서 아침 이슬 불렀다고 이렇게 뻥치잖아요. 네, 근데 너무 당황했어요 그때. 네.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울었다고 자기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침 이슬을 먹었을 거다. 그런데 네. 그 정도라도 눈치는 있잖아요. 근데 윤석열은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그 촛불 항쟁이 올라오면 아주 강력해서 자기를 잡아먹을 것 같으면 굴복하겠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짓밟으려고 할 겁니다. 어디서 이것들이 이러고 있잖아요. 감히. 감히 네. 나한테 다 그냥 쓸어버리겠어. 뭐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하는 행동 속에서 쾌감을 느끼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럼 이제까지 우리가 겪었던 어떤 군부 독재 시절의 공안정국. 이거랑은 네. 좀 차원이 다른. 개인적 성향으로 보면 더 위험하죠. 더 훨씬 위험하겠네요. 네, 병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눈치를 안 보고. 네. 지금 취임 전에 뭐 지지율이 낮거나 이런 것도 사실상 신경 안 씁니다. 0.73%로 졌다? 전혀 신경 안 쓸 겁니다. 이겼다는 것 자체가 네, 중요하니까. 그 뭐 0.0001로 이겨도 괜찮은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긴 직후에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0.73에 대해서 아무 신경 안 쓸 거다. 반대의 국민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지 않을 거다. 네.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전혀 신경 안 쓰고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러면 윤석열이 무서워하는 그런 게 있을까요? 힘이죠. 대통령이 된 이후로 힘. 힘. 근데 힘인데 권위주의 성격자들이 네. 힘을 너무 이제 숭상하고 힘에 이제 취약하기 때문에 의외로 비합리적이에요. 의외로? 비합리적이라는 거죠. 비합리적이다. 네. 그러니까 진짜 힘과 가짜 힘을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갈라보기보다는 주관적이에요, 상당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한테 뭔가 누구 점쟁이가 너 며칠 뒤에 무슨 일 당했는데 그거 맞췄어. 그러면 힘 있는 걸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속에 취약해진다든가. 비이성적이군요. 비이성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그런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또는 뭐 이제 여자지만 집에서 막 따기 때린다 하루에 한 번씩.
그러면 이제 자기가 약자가 되는 거예요. 힘을 기준으로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진짜 힘 센 사람과 힘이 세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힘 세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무서워한 사람들은 이제 미국이라든가 세 보이잖아요. 더 세 보이니까요. 네, 근데 일본도 세 보이니까 또 일본 안 센데 사실은. 뭐 지금 진짜 일본은 뭐 네, 지표상으로도 사실은 이제 우리를 네, 그렇죠. 뒤진 건데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옛날 사고방식이 젖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힘세다고 볼 거고, 그다음에 이제 무당 얘기했듯이 마누라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꼼짝마 미일무건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럴 수 있죠. 그런 쪽에서는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이제 바이든이 뭐 대통령 취임 11일 만에 온다. 네.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자기네가 최초로 제일 빨리 온다고 너무 신이 네. 났던데요.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 만난다고 그래서 약간 김이 좀 빠진 것 같긴 한데. 약간 좀 실망한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실망한 것 같아. 나만 만났어야 되는데. 형님 그러시면 안 되는데 약간 이런. 사실 윤석열 당선인 저는 미국이 밀어줬다고 봅니다. 미국이 그 여러 친구가 있었죠. 네. 미국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준. 네. 그렇지 않고는 윤석열처럼 급속도로 부상하기 힘들어 한국 사회에서 네. 큰 힘이 밀어주지 않고는 그리고 또 실제로 미국이 윤석열 당선을 엄청 좋아하는 것이 보여지잖아요. 네, 네. 좋아했죠. 엄청 좋아하잖아요. 네.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 말을 좀 잘 안 듣거든요. 네. 자꾸 북이랑 뭐 하려고 그러고 윤석열은 자기 말 엄청 잘 들을 거고 소위 알아서 길 정도로 좀 너무 과하게 하지 않을까 걱정을 해야 되는 수준. 미국 입장에서는 네, 말을 잘 듣기 때문에 네. 미국은 너무 좋죠. 그동안 미뤄왔던 수권 사업을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 간의 군사 동맹을 추진한다든가 네. 또 이제 대북 적대 정책을 하기 위해서 한미일 동맹을 편성한다든가 네. 뭐 쿼드에 가입시켜주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이제 유승민 가입하고 싶어한다든가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러시아 제재하라면 또 신나게 제재한다든가 네. 이것을 미국이 이제 해먹기에는 윤석열만큼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미국의 이익을 철저하게 네, 실현할 수 있는 네, 사람인 거네요. 그런 점에서 아주 좋아했고 밀어줬고 당선도 지금 저하하고 있다. 그래서 네. 윤석열 후보는 사실 수직 상승을 엄청 했어요. 네. 이렇게 자기 힘으로 뭘 돌파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뭐 정치인으로서의 네. 걸음을 걸어온 게 아니라 벼락 출세를 했잖아요. 그냥 네. 검찰총장 하다가. 그렇죠. 검찰총장도 벼락 출세인데 사실 네네. 그것도 근데 거기서 또 출세했던 또 대통령까지 됐으니까 그랬을 때 사람들이 가지는 심리는 네네. 졸부근성 비슷한 거예요. 졸부근성이라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열등감. 또 그것도 이제 결국 우월주의 비슷하게 나타나죠. 힘을 과시하고 부를 과시하고 뭐 이런 걸로 나타나고 그냥 자신감이 없잖아요. 불안하겠네요. 불안하죠. 자기가 진짜 자기 실력으로 된 게 아니니까 그럴수록 또 의존심 이런 게 생기죠. 미국 형님들한테 잘 붙어야 되겠다. 또 마누라 말 잘 들어야지. 뭐 무당 말 잘 들어야지.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네. 의외로 그런 데서 취약성을 또 발휘할 가능성이 있죠. 국민들 말만 안 듣고 또 나쁜 사람들 말은 잘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답답하네요. 저희 말은 죽어라 듣지도 않는데. 네, 저희는 약자로 볼 겁니다 아마. 저희들이 이제 민족위원회 오늘 대담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대선 직전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있을 거다 저희들도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사퇴 운동을 계속했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실제로 당선이 되고 지금 한 두 달 정도 이 과정에서 벌써 이제 뭐 쿼드며 일본이랑 지금 그 네. 정말 군사 동맹까지 갈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네. 김태호 이런 놈들이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요. 네. 그 이제 저희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은 뭐 지금 사실 이제 저희 뭐 사담입니다만 소장님 둘째 아들도 좀 군대를 갔고 네. 제 아들도 좀 군대 가 있단 말입니다. 네. 이게 이제 사실 전쟁의 위험이 이런 사이코인데 매우 높죠. 뭔가 약간 뭐 히틀러 생각도 나고 말이죠. 네. 히틀러는 근데 히틀러는 똑똑하기라도 하지 않습니까? 아. 윤석열 후보는 일단 지적으로도 좀 이렇게 좀 수준이 굉장히 네. 낮잖아요. 이게 삐인가요 이런 게? 네, 이제 그 삐. 네. 근데 윤석열 후보가 생각해 보시면 권위주의 성격자인데 네. 권위주의 성격자는 힘으로 세상을 보잖아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나라는 미국이잖아요. 네. 윤석열 후보 볼 때 네. 북은 어떤 나라겠습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볼 때 약한 나라예요. 네. 여전히 뭐 화성포 17을 쐈냐 아니냐 이런 거 몰라요.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그게 뭐 이제
그냥 밤에 쏘는 축포인 줄 알지. 네.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의미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계속 약자예요. 인식이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선제 타격 얘기를 하는 거죠. 만만해 보이니까. 만만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권위 전격자는 강항자를 등에 업고 약자를 짓밟는단 말이죠. 전형적으로. 네, 네. 국이 딱 그 대상으로 좋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윤석열 후보가 가짜 모범생이에요. 근데 가짜 모범생은 규범 규칙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인데 네. 국제 규범과 규칙을 가장 난폭하게 위반한 나라는 북이잖아요. 북이죠. 그러니까 불량한 국가예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미국이 정해놓은 그 규칙을 안 지키니까. 네, 세계 질서를 깨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격적 특징을 종합해도 북을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윤석열 네. 후보가. 그리고 약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이 걱정해야 될 것은 윤석열이 말을 잘 듣냐 안 듣냐가 아니라 네네. 사고 치는 거 걱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도 좀 그게 좀 굉장히 네. 걱정이 돼요. 그래서 북도 전 그 얘기 한 것 같거든요. 사고 치면 바로 선제 핵 사용하겠다. 그 얘기가 그래서 나왔다. 저는 그 맥락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고 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김여정 부부장의 그 담화랄지 좀 최근에 네. 나오는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네. 연설들이 사실상 이 윤석열의 선제 타격 발언 겨냥한 것이다. 이것이 겨냥한 것이고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얘기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가 네. 있는데 그게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이제 대미 관계에서의 전략 변화 이게 다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윤석열을 고려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이재명 대통령이었으면 그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굳이 네네. 변화가 있었어도 근데 윤석열은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미국도 그렇게 보고 북쪽에서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초장에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우리는 맞아요. 최강으로 맞아요. 그냥 핵으로 그냥 뭉개버리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무서운 그 그렇죠. 그런 얘기인 거지 않습니까? 네, 핵 네. 어떤 교리로 본다고 하면은 그렇습니다. 초장에 문제가 있을 때 바로 네, 핵 사용을 쓰겠다는 거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그 연설에서도 네. 이제는 이거를 방어에만 속박되지 않겠다. 그렇죠. 이렇게. 네. 이게 이제 다 윤석열이 선제 타격과 연결이 되는 거군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의 심리,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로 인한 이 전쟁의 가능성. 예.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네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저는 제일 그게 걱정이에요. 다른 거를 실수하는 건 그래도 국내 문제니까. 그렇죠. 우리가 막 촛불 들고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사고 쳐놔서 미사일 왔다 갔다 하면 이거는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네, 좀 궁금한 거는 예를 들면 북이 그래서 군사력을 가지고 실력 행사를 했을 때 그 힘에 취약한 사람이 윤석열이니까 거기에 굴복할 가능성도 있나요? 만약에 미국이 그때 빠지잖아요? 쫄아가지고 우크라이나처럼 네네. 이제 큰 소리 평소에 치다가 미국의 특징이 원래 큰 소리 치다가 막상 전쟁이 나면 도망가잖아요. 네. 그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그랬고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서 북이 선제 핵타격을 해도 쳐요. 네. 평택이든 뭐 사드기지든 그럼 미국은 개입 못한단 말이죠. 네. 화성포 17도 맞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봐서는 완전히 미치지 않고는 개입을 안 합니다. 그럼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윤석열 후보 그때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겠죠. 네. 그러면 갑자기 친북이 될 수도 있어요. 아 갑자기 네. 힘으로 가니까 힘이 센 쪽이 이쪽인 줄 알았는데 여기네 그러면 갑자기 태도를 확 바꿀 수도 있어요. 그 어디로 뛸지 몰라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정잡을 수가 없는 거래. 네, 정잡을 수가 없어요. 엄청 나대고 다니는데 네. 어디로 나댈지도 모르겠고 공도의 럭비공이죠. 럭비공. 교수님 제가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중국을 사대하던 조선의 학자들이 네. 중국이 무너지니까. 우리가 중국이다. 소중화 사상으로 해가지고 계속 자기들이 막 마치 중국의 이 전통을 잇는 것처럼 네. 그 이런 그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우려는 없습니다. 아. 권위적 성격자는 기본적으로 바탕에 있는 게 무력감이에요. 아. 그래서 단독으로는 힘 과시를 못합니다. 아. 반드시 뒷배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미국이 아니면 중국을 없든 북을 없든 뭘 업어야지 자기 힘으로 단독으로 못해요. 아, 그런 신념으로 하는, 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념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윤석열 같은 사람한테는. 아, 그래서 뭐 우리가 한때는 뭐였습니까? 그 김건희 말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 원래는 문재인 친문이었는데요.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좋아했다. 뭐. 좋아했고 민주주의 뭐 우리가 그쪽 세력인데 국힘당 가고 싶지 않았는데 뭐 조국 때문에 우리가 그랬다. 뭐 그런 얘기가. 그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아, 이념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출세만? 돈. 돈.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 권력.
권력. 이제 윤석열 쪽은 이제 권력이 더 중요하겠죠. 더 큰 권력 가지는 게. 아니, 그런데 대통령 되면 다 가진 거잖아요. 다 가졌죠. 그럼 어떡하죠, 이제? 이제 써야죠. 아, 그 힘을 이제 쓰면서 즐기고, 즐기고 쓰고 싶겠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키는 거 해야죠. 주변에서 돈 벌어와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 열심히 따라서 챙겨줘야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우리가 그렇게 대통령에서 다 헤쳐먹고. 네. 대통령 끝나면 다 이제 감옥으로. 감옥 가죠. 예. 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도 겁 안 내죠. 아. 왜냐면 청와대에서 나왔잖아요. 성공했잖아요. 아. 청와대 안 들어갔으니까. 네. 청와대 들어가면 감옥 가는 건데. 그렇죠. 안 들어갔으니까. 이게 성공했단 말이에요. 무리하게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굉장히 무리하게 했어요. 왜? 그걸 걱정한 거죠. 말도 안 되게 했죠. 네. 청와대 있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계획한 대로 다 해먹으면 네. 끝이 안 좋다는 거 알고 아는 거죠. 아. 그래서 빨리 이제 일단 청와대에서 나와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거기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이제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제 걱정 없다. 살았다. 네. 뭐든 해도 아마 다 괜찮을 거다. 뭐 이렇게 아.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주 위험한. 근데 이제 수장님이 이게 그런 권력 지향성이 있으면 대통령이 끝났어요. 그래서 만약 감옥에 안 간다 쳐요. 근데 그러면 이제 무기력할 거 아닙니까? 더. 권력을 맛봐버렸는데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네. 그럼 어떡하죠, 그럼? 그럼 뭐 이제 상황을 하려고 하든가. 상황. 네. 그럼 이제 장기 집권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위험도 있죠. 자기 세력을 심고 뭐 시키려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와. 뭐 대통령을 또 할 수는 없다면 차 선으로 그 다음에 힘 있는 거를 하나 추구한다든가. 한동훈. 뭐 그럴 수도 있죠. 아. 위험하죠. 근데 어쨌든 연속 집권을 하려고 할 거예요. 네. 자기들이 한 짓들이 있을 거니까. 와, 그럼 민주 세력은 아주 작살을 내겠군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소장님 어떡합니까? 아무튼 별로 걱정 안 합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아, 네. 이 너무나 높은 언밸런스가 지금 생겼고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네네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수준은 역사상 가장 높은 것 같아요. 아, 해방 이후에. 네. 뭐 이제 더 높을 때도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최근으로 치면. 많이 고조됐어요. 촛불항쟁 예, 이후에 예. 국민들의 의식이 네. 권리 의식도 높아지고 주권 의식 그다음에 뭐 또 민주주의 의식 이런 게 다 이제 높아졌거든요. 네. 근데 집권 세력은 역사상 최악이에요. 엄청난 그 불균형이죠. 네, 네. 네. 이 불균형은 반드시 시정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의 세력이 갑자기 수준이 높아질 순 없잖아요. 네. 이게 이제 벼락치기로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결국 그러면 국민들이 끌어내리.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겠죠. 거기에다가 자꾸 매를 버는 스타일이니까.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는 길게 못 간다고 봅니다. 윤석열 네. 쪽. 예, 소장님이 네. 그 다른 방송 보니까 유명한 말씀을 하셨던데 나를 좀 제발 끌어내려줘. 네, 그렇게 거의 그런 식으로. 네, 그렇게 할 거다. 우리가 보기에는 네. 야, 저 제가 끌어내려달라고 지금 전화나보다 애원하나보다 제가 그런 생각이 우리 입장에서 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는지 네. 보면 그러지 네.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까? 예, 저희가 지금 이제 오늘이 5월 4일, 5일 오늘이 5월 5일, 5일 어린이날이군요. 지금 5월 9일 날이 취임식이죠. 네. 취임식이고. 네. 국회 앞을 제가 지나가 보니까 거기 뭐 엄청 뭘 하고 이제 10날이 취임하는 날이고 취임식은 9일날 하는 거 아니에요? 아 10날이 취임 아, 10날이 취임이에요. 저는 취임식은 9일날 하는 걸로 알았는데 네 9일이 맞을 겁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며칠 안 남았단 말입니다. 이제 네. 4, 5일 뭐 이렇게 남은 셈인데 네, 네. 이제 만약에 됐다 그러면 얼마 안 간다는 건 얼마를 말씀하십니까? 뭐 제가 저 점쟁이는 아니니까 딱 찍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심리학자와 점쟁이는 다른 거니까 네, 그래도 대략 1, 2년 넘기기 힘들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1, 2년 넘기기 네, 어렵고 5년은 당연히 못 채우는 거고 네. 초반부터 문제가 심각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취임식도 엄청나게 과시적으로 하잖아요. 아 너무 깜짝 놀랐어요. 33억.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생각하고 이런 거 생각하면 좀 겸손한 척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난 그런 거 못합니다. 그냥 이 기회에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이 기회에 과시를 해봐야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지. 최대한 빼까뻔쩍하게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걸음걸음 이제 사람들을 좀 분노 지수를 자꾸 이제 높여주는 그런 네. 행동을 하겠죠. 취임 이후엔 더 하겠죠. 네. 뭐 저희들은 그 제가 얼마 전에 제 우리나라 콘서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말 콘서트 때는 새로운 정권. 그래서 송년회를 하자. 네. 네, 그랬는데. 네. 다들 한 마음 한 뜻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다들. 그러니까 다 지금 일찍 끝난다. 네.
저희들이 지금 이제 오늘 방송을 그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좀 많이 함께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족이 TV, 예, 그 다음에 백자 TV, 주권방송, 거기에 촛불전진, 네. 촛불전진 전속. 전속은 아닌데 많이 나갔죠. 이거 엄청. 네, 많이 예. 나왔습니다. 네. 저도 거기 그 영상 클립들을 좀 가져와서 저도 좀 올려서, 네. 저도 좀 제 배를 좀 채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대구의 소리까지 이렇게 다섯 군데에서 오늘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응원도 해주시고 댓글도 써주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네. 대구의 소리에서는 우리가 할 일은 탄핵 준비. 이야, 좋습니다. 그 다음에 김태영 심리학자님 이야기는 늘 현실적이면서 즐겁답니다. 백자 TV에서. 네. 그다음에 촛불전진에서는 용기 있는 목소리가 절실한데 넘넘 감사합니다. 겁은 안 나세요? 네. 네. 그러니까 왜 겁을 내지 않아도 되냐면, 네네. 옛날에는 사실 겁 그러면 현실적이었지 않습니까? 예. 잡아가면 고문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김대중 전권부터는 고문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잡혀가야 이제 감옥이나 잠깐 가는 건데, 네. 밥도 잘 준다 그러지 지금은 옛날보다.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 무서운 건 없어요. 옛날에는 그런 게 조금 이제 찝찝했지. 가서 뭐 전기 고문 당하면 어느 정도 아플까 뭐 이런 식으로 집에서 해본 사람도 있었잖아요. 자기 손에다. 정말로요? 처음 들어요. 아니 뭐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아니에요, 선생님? 얼마나 본인의 이걸 경험담이다. 저는 220 220볼트 당해본 적 있어요. 실수로 두 번에 걸쳐서.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건 좀 고문돼. 220으로 하면 좀 힘들겠는데. 뭐 이런 거. 근데 집에 네. 그런 게 사라졌어요. 아, 그런 이제 고문에 대한 고통. 옛날 같은 이제 노골적인 물리적 폭력은 전쟁 상황이 아니면 한국 사회에서는 힘듭니다. 역진시키기가. 네. 그래서 이제 이쪽도 계속 뭘 갖고 사람들을 지금 공격하냐면. 네. 몽둥이보다는 경제거든요. 경제. 생존 위기를 가해서 맞아요. 밥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들어서 생존 불안과 공포로 통제하려고 그러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위협을 이제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건데 다행히도 제가 돈을 많이 못 벌고 월급서. 네. 아, 이 일과 무관하게. 아주 돈을 많이 벌 뭐 세금 뭐 추징 당하고 이런 거 뭐 벌릴 게 있는데 뭐 세무 조사라든지 네,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해도 별로 나올 것도 없고. 네. 그다음에 제가 프리랜서라서 잘릴 곳도 없어요. 아, 그렇네요. 어디 학교라도 있으면 자를 텐데 그런 네. 압력이라도 가할 텐데 밖에서 혼자서 떠드니까 네. 압력을 가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끽해야 뭐 그런 정도니까 뭐 무섭겠습니까? 옛날에도 했는데. 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아이, 이 소장님 덕분에. 저희들도 힘이 좀 나네요. 우리도 뭐 그렇잖아요. 네, 저희도 네, 가진 거 없고. 네. 맞아요. 아, 그 유튜브 열심히 하면 되겠다, 우리는. 네, 최악의 네. 경우에 민족이 가서 그냥 열심히 하고. 좀 건강하게 쉬었다고 나오면 돼요. 아, 거기 가서 건강하게. 네. 그래, 금방 나오겠죠, 뭐. 근데 데려가면 뭘로 데려가나요? 응? 뭘로 데려가나요? 국가보안법? 아, 결국 또. 뭐 그런 걸로 가겠죠. 국가보안법. 네, 뭐 아니면 뭐.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지긋지긋하죠. 그거 빨리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아, 근데 소장님하고 국가보안법 몇 글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쓴 책에서 한 구절 뭐 이런 거 따가지고. 아, 윤석열 네. 바보다 뭐 이런 거 따가지고 적을 이롭게 했다 그러면 네. 윤석열이 바보라는 건 우리 국가의 보안인데 그러니까 이걸 어겼다 안보래 안보를 그 뭐 걸면 다 걸립니다 그거. 네 그러네요 네, 아. 네. 주권 방송에서는 선홍님께서 마침내 하나됨을 위하여 아 노래가 좋아하나 봅니다 이게 네, 네. 그다음에 백자TV에서 아직도 취임 전이라니 그냥 선제 탄핵 시키자. 선제 탄핵 좋습니다. 또 여론조사도 앞으로 심리적으로 분석해도 좋을 듯. 아 여론조사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아, 뭐 대략 해석은 할 수 있겠죠. 해석. 네. 해석을 결과에 대해서. 네. 어퍼컷에서도 나대는 성격이 보인다. 이번에 또 했다는데 뭐 그 어퍼컷 네. 세레머니에 경기도 가가지고 네. 담겨 있는 거는 뭐예요? 그런 것도 다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몸짓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과시적이잖아요. 이렇게 잡던데 마이크를. 딱. 네, 건방지게. 이렇게. 네,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는. 다리. 네, 쳐다보는 것도 그렇고 네. 모든 게 거의 그렇게 힘을 과시하는 듯한 몸짓, 말짓. 말투 뭐 이런 거잖아요. 되지도 않아 보니까. 아니 골반 벌리는데 너무 아프네요. 어떻게 이렇게 아시는 아, 거죠? 그 유퀴즈. 오, 너무 거기 싫어. 나와가지고 다리 이렇게. 네네. 진짜 유재석 표정 와. 보셨어요? 봤어요. 네 정말 썩어 있던데.
그게 이제 뭐 조폭들이 보통 보면 보스가 앉는 모습 그런 거랑 비슷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몸에 밴 거죠. 내가 많이 벌려진다 이런 건가? 네, 하면서 딱 이렇게 힘 딱 주고. 어. 우리가 볼 땐 유치한데 자기 나름대로는 또 이제 그게 멋있어 보이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윤석열은 사실 무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네. 진짜 센 사람 만나면 바로 찌그러지잖아요. 제가 이제 그 많이 방송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로 센 사람 만나면 바로 찌그러져서 아~ 그때 다리 이렇게 하나? 순한 양 모두 거의. 와, 그럼 바이든이랑 정상회담을 한번 봐야 되겠네. 한번 보세요. 아, 그렇네요. 오~ 이렇게 앉을 것인가? 어, 그거 안 할 걸요. 이 부분이 또 역 그 저 성지가 되는 거 아니야? 이 방송의 이 부분이? 오! 물론 여기만 일단 편집해서 올려놔야겠다. 물론 이제 바이든이 윤석열 앞에서 침 질질 흘리고 이러면 이제 그래 안 할 수 있어요. 아. 근데 그런 일만 없다면 아. 상당한 저자세를 취할 거로 예상합니다. 아. 그때는 다리가 제대로 돌아온다. 그럴 가능성이 있죠. 아니면 이제 그때 안 돌아오면 신체적 이상이 있는 거죠. 아. 다리가 이게 안 되는. 네. 아, 심리적인 게 아니라 이제. 하자가 있는 거죠. 아. 근데 자세 이런 건 상당히 낮아질 거예요. 어, 기대가 되네요. 네. 기대가 돼요. 근데 그럼 진짜... 바이든은 이렇게 인사하고 있고 윤석열은 이렇게. 너무... 바이든 문제는 이제 윤석열이 아니라 딴 데 가서 인사하고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있고 네. 이렇게 있고. 네. 요새 상태가 좀 안 좋아서. 가관이네요. 안 좋으셔가지고. 윤석열이 인사하자고 그러는데 딴 데 가서 작수하고 네. 바이든은. 아, 근데 진짜 그 영상 보면은 바이든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그렇죠. 대선 사실 전에부터 그런 네. 실수 때문에 치매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저는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치매가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야, 근데 지금 미국이 갑자기 윤석열에서 지금 미국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만은 미국이 지금 사실 처지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자체적으로도 물론 정치 경제적으로도 네. 어렵지만 세계적으로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완전히 네. 죽쓰고 있는 거고 그 전에 아프간에서도 쫓겨나갔고 그렇죠. 사실 한반도에서도 지금 북한한테 뽕은 막 뽕뽕 쳤는데. 계속 뭐 올라가고 지금 대응을 못하고 네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이 이거 심리 상태가 복잡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바이든이 이제 어떤 쪽의 입장을 대변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아.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또라이이긴 하지만 네. 현실적인 감각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리하게 이걸 싸워서 될 게 아니다. 그래서 네. 정상회담도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네. 있었는데 바이든을 누가 뒤에서 통제하느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 머리가 이제 맑아서 사람들 이렇게 끌고 다니는 수준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군산복합체 네오콘 이런 쪽에서 바이든을 밀어붙이면 바이든이 한번 시킨 대로 하겠죠. 근데 최근에 하는 말들 보면 좀 국가원수로서 하기 좀 힘든 말들 있잖아요. 뭐 푸틴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또 맞아요. 그런 얘기는 주변에서 놀래잖아요. 놀래죠. 그게 폴란드가 세계였던가? 하여튼 유럽 가가지고 그렇죠, 한 연설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자기 통제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지금 봐야죠. 네. 야. 통제 안 되는 윤석열과 바이든도, 통제 안 되는 바이든과. 근데 정말 오늘 그 얘기 중에 제일 재밌는 건 그거였던 것 같아. 왜? 네. 윤석열은 다리를 벌리고 있고, 바이든은 다른 사람이랑 악수를 하고. 정말 최악이구나. 네. 믿을 건 정말 촛불밖에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기대되네요. 그 광경이. 네. 아, 정말 창피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미국이 북쪽과 전쟁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기에는 너무 군사력이 지금 많이 강화됐습니다. 북쪽이. 네. 근데 오히려 문제는 윤석열 쪽인 것 같거든요. 미국은 아닌데. 네. 사고 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도 내심 그걸 좀 걱정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럼 미국이 문재인을 와서 만나려고 하는 것도 저는 그런 게 있다고 봅니다. 그런 신호를 보내는 거. 네. 지나치게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적당히. 아, 윤석열에 대한 견제다.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 바이든 입장에서. 네. 왜냐하면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뭐를 지금 부탁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탁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뭐 그걸 보여주고 또 북쪽도 사진첩도 냈다 그러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찍은 사진. 이제 그런 걸 보여주면서 퇴임하지만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냐. 근데 거기서 뭐 사고 치면 네. 다른 길이 기다리고 있다. 윤석열에 그런, 대한 경고다. 그런 신호.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 예전에 네. 이승만이랄지 그렇죠. 박정희랄지 자기를 말 안 들으면 사실상 날려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날렸죠. 물론 국민들의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 지들도 날려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도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너무 말을 안 들으면. 너무 말을 안 들으면. 네. 그러니까 이제 북은 자기 미국 입장에서 이게 전쟁하기 좀 어려운데 자꾸 윤석열이 나댄다. 네. 그럼 거기서 그냥 미국 차원에서도 이렇게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견제이듯이.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대담을 4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벌써 10시인가요? 5시 반이 됐습니다. 네. 기본에는 한 50분 하신 것 같죠? 네, 얼마 안 한 것 같아요. 예, 저희가 굉장히 재밌게 진행을 해요. 아,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재미있으세요? 네, 좋습니다. 아, 근데 진짜 시간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 김태형 소장님 그 유튜브는 최근 것들은 웬만하면 제가 다 보거든요. 네. 뭐 여기저기 방송 출연하신 것들 다 보는데, 네, 사실 저희가 잘하는 게 아니고, 소장님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왜 그러세요? 원래 입담이 좋으신 편이신가요? 사회성은 없으시다면서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데. 네, 사회성은 없는데, 그, 가리는 게 없어서 그럴 수 있죠. 아, 두려움이 없으시죠. 이것저것 재질한. 아. 없다기보다는 이제 못 재는 거죠. 그런 아. 정도의 사고력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네. 네. 그냥 막 나오는 대로 막 그냥 네. 내보내는. 어. 아, 제가 그 딱 소장님과 한번 술자리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훨씬 재밌어요. 아, 술자리에서. 강도가 훨씬 세집니다. 네. 아니, 아까 여기 카메라 돌기 전에도 저 느꼈어요. 아, 그러니까 아, 카메라가 아, 딱 도는 순간 달라지세요. 네. 약간 네. 카메라 용으로. 제가 봤을 땐 사회성이 대단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되니까. 아, 네. 네. 아, 정말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무 재미가 있고 네. 그래서 진짜 유튜브에 저도 배를 든든하게 했습니다. 네. 네, 재밌어가지고 조회수도 많이 올라가고 많이들 좋아하시고 진짜로. 그러니까 내용과 재미가 다 못 끊겠어요. 말씀하시면 못 끊겠어. 계속 끝까지 봐야 돼. 저도 아. 촛불전진에 올라오는 여러 그 심리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김태형 선생님 방송 네네. 말고도 많이 있는데 아. 그중에서 제일 재밌게 보는 네. 방송이었습니다. 참 좋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방송이 이제 마무리로 네.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구산아 씨 뭐 궁금하신 거 이제 예. 뭐 갑자기 아베 심리가 궁금하다랄지. 아 네? 이거 또 꺼내면 막 걔는 이런. 네. 혹시 뭐 궁금한 거 좀 여쭤보고 싶은 거. 저는 궁금한 거는 어쨌건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도 심상치가 않고 또 국내 상황에서 이 윤석열과 그 적폐 세력의 난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도 굉장히 이 극심해져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때에 우리 국민들이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네. 또 무엇을 해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게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국민들이 촛불 항쟁 이후부터 계속 마음속에서 촛불이 타고 있었잖아요. 네. 꺼진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에 횃불이 되기를 기대했는데 잘 이제 탈 수 있도록 뒷받침을 못 해줬죠.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그걸 이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또 이제 좌절한 거고. 근데 이게 꺼지지는 않을 겁니다. 한번 이렇게 타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기만 주어지면 다시 활활 타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혼자 있고 그러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더 힘들고. 그러니까 뭐라도 계속 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울을 아. 털어내기 위해서라도. 네. 연대하고 같이 실천하고. 지금 안 될 것 같지만 그런 게 이제 곧 모여서 민심이 형성되면 세상을 금방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 네. 일어날까요? 일어나서 싸워야 될 때다. 최소한 네. 걸어 다녀야 될 때다. 라는 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야. 박수!